네, 돌아왔습니다. 오늘 이걸 한번 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. 국내에서 한 3만 뭐 5천원 전으로 일단 구입을 했고, 샤오미 공기 주입기. 이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제일 싼 걸 샀어요. 좀 큰 것도 있던 것 같은데 그게 의미가 있나 없나 모르겠네요. 일단 한번 까보고 한번 써보고 일단 그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요즘 탈 것을 눈물에 탈 것을 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있고, 일단 박스는 뭐 자전거, 오토바이, 자동차, 공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. 그림만 봐도 표기가 잘 되어 있네요. 이모티콘 잘 만드네 이 친구들. 이렇게 들어있네요. 요거 설명서, 그리고 본체. 샤오미가 이 디자인을 참, 네. 그리고 여기 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뭔가 동그랗던데. 아, 여기 나왔다. 네, 이렇게 나오네요. 구성품이 일단 매뉴얼하고, 매뉴얼에는 뭐 사용법이 이렇게 있는데, 이렇게 보시면 예, 넣는 거 몇 종류가 더 들어있고, 입구에 어댑터 같은 게 몇 개 더 들어있고,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생각보다 뭐 많네요. 누를 게 일단 그렇죠. 공기 주입기 부분이, 주입구 부분 자체가 좀 다른 게 많아가지고 공에 넣는 거 다르고 여기 다르고. 일단 파우치가 하나 들어있고요. 파우치가 하나 들어있고, 그리고 본체는 뭐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. 측면에 공기, 그냥 측면에 구멍이 뻥뻥 나 있고, 아무리 봐도 이 모양은 아이팟이죠. 아이팟 모양입니다. 아무리 봐도 아이팟입니다. 애플의 디자인을 열심히 따라하는 우리의 샤오미. 자, 그리고 여기 작은 게 하나 뭐 추가로 뭐가 들어있긴 한데 뭔지 모르겠네요. 한번 열어볼까요? 그냥 뜨더라. 축구공, 공에 바람 넣을 때 쓰는 건가? 아, 떨어지질 않아. 야, 질기네, 질겨. 이 공에 집어넣을 때 거랑, 이거는 고무 상태가 안 좋아 왜 이렇게. 네. 일단 이거 두 개가 더 들어 있습니다. 뭔지 모르지만. 네. 일반 자전거용 클립 같은데 일단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, 여기 이게 있군요. 열어보면 쇠로 된 부분이, 이게 열리는 부분이구나. 아니, 뽑으니까 바로 들어오네. 35 PSI로 조절하게 돼 있거든요. 보통 PSI를 하면, 자, 35, 아, PSI를 조정한 다음에 그냥 누르고, 제 알기로는 거의 35에서 40 사이를 주는데 39 정도? 보통 8 뭐 그 정도 하는데, 이게 소프트하게 하면 타이어가 많이 달고 좀 땡땡하게 하면 승차감 빠지는 반면에, 이게 뭐라 그래야 하여튼 압력이 낮으면 좀 물렁한 대신에 차는 부드럽지만 타이어가 좀 많이 달고, 그리고 좀 압력이 좀 높게 설정하면 타이어가 땅땅해지면서 땡땡해지면서 좀 타이어 마모는 적지만 약간 좀 이제 좀 팔랑팔랑 튀는 맛이 있죠. 약간 물렁한 맛이 좀 더 떨어지는데, 한번 눌러볼까요? 오, 네, 컴프레셔, 작은 컴프레셔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. 눌러볼게요. 다시 39로. 이렇게 되는구나. 그리고 기본적으로 충전식일 텐데 봅시다. 어떻게 돼 있나? 라이트는 뭐야? 여기 모드를 조정할 수 있겠네요. 자전거, 이거 뭐냐 이거? 자전거, 모터사이클, 그 다음에 자동차, 그리고 일반 공. 뭐 되어 있고, 플러스는 이제 압력을 조절할 수 있게 여기. 자, 이거는 밝기, 이건 모르겠네요. 왜 깜빡깜빡하지? 일단 예, 조절을, 자, 모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압력을 조절하고 가운데를 누르면 사용. 예. 그러고 라이트 모드,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. 불이 들어오나. 라이트. 아,
요 위에 라이트가 있구나. 이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부분에 불을 비출 수 있게 되어있네요. 자, 라이트 한번 잠깐 꺼볼게요. 끄고, 자, 다 껐어요. 이제 사용할 때 이게 주입구 부분을 비추기 위해서 여기 있는 라이트를 쓰는 거구나. 이렇게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 쓸 때다가 이렇게 이렇게 어두운 데다가 밝힐 수 있는 그런 용도네요. 이게 끄고 켜고 깜빡거리기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모드네요. 그냥 라이트 온, 전멸, 그리고 끄는 거. 예. 자, 일단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. 뭐 별 다른 건 없고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 있고, 아, 넣으면 꺼지고 뽑으면 켜지고. 오케이. 자,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일단 언박싱은 이 정도 하고 바람 넘는 거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사용하는 거 한번 찍어볼게요. 네,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광고니였습니다. 크기도 적당하고 괜찮네. 일단 어른 남자 주먹보다 약간 큰 정도고 무게도 가볍습니다. 그리고 충전은 어떻게 하느냐. 잠시만요. 충전 요 밑에 여기를 뜯으면, 아, C타입 포트가 여기 있습니다. C타입. 예. 예, 이만큼 하겠습니다. 예. 오랜만에 리뷰하니까 감이 안 살아나네요. 네.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건강했습니다.